명성황후 민씨와 가장 많은 시간 보낸 분은 남편 고종도 아들 순종도 아닌 1882년 순종에게 시집온 며느리 순명효황후 민씨죠. 순종과의 사이에 후사 없어 14년간 시어머니 민비에게 고된 시집살이 있었고 을미사변 때는 참변 현장에서 혼절했고 그 트라우마로 힘들게 살다 1904년 32세로 요절했는데요. 유일하게 민비와 이 며느리 사진만이 100년 넘는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두 분은 사진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명효황후 사후 두 번째 순종의 왕비인 순정효황후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